안녕하세요, 물비록 시장입니다. 지금 총생이 좀 심해져서 이게 크롤라가 좀 들어가니까 크롤라가 안에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내버려뒀는데 점점 진해져가지고 물비록을 좀 투입을 했어요. 근데 요거를 찍으려나 이거 물비록 좀 투입을 해서 물비록이 지금 맑게 하고 있습니다. 물밥이니까요, 이런 크롤라가. 오. 네, 지금 찍는 거는 뭐냐면 전에도 느꼈는데 이 크로렐라가 좀 있는 섞여 있는 물에 있는 구피들은요 호흡이 적어요. 그게 좀 신기해서. 거의 호흡을 안 하는 것처럼도 막 느껴질 때도 있는데, 크로렐라가 어쨌든 산소를 발생을 시키니까, 제 생각에 이 물속에 산소가 굉장히 산소가 풍부한 상태가 될 거거든요. 이 크로렐라 때문에. 그래서 전에도, 최근에 이런 물이 잘안 나타났었는데, 어쩌다 나타나가지고, 지금 물벼룩을 넣어서, 맑게 하고 있지만, 보시면, 아가미가 물론 움직이는데, 왜 초점이, 뭐랄까. 평소보다 덜 움직여요. 그런 신기함이 있습니다. 물론, 그리고 크로렐라 물이, 녹조가 좀 있으면,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, 비린내는 크로렐라 밥이니까. 그래서 이 초록색 물이 이런 수초를 볼 수도 없고 하지만, 그리고 물고기도 잘안 보이지만, 물속에 산소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물고기들이 좀 편안하게 숨을 쉴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근데 좀 평화로워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. 또 전에도 느꼈는데, 되게 크로렐라가 가득한 물론 너무 진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적당히 이렇게 적당한 청수 상태에 있으면 물고기들 호흡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여요. 청수 상태에. 예,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지금 맑게 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좀 물벼룩 많이 넣었어요. 이러다가 점점 너무 진해지겠다 싶어서 지금 모이나랑 다프니아 조금 더 넣었습니다. 그래서 그 영상 얼마나 맑아지는지 그 영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런 크롤라가 좀 담긴 물에서는 애들이 굉장히 평화롭다. 아이폰님 초점이 왜 이래요?